오늘은 경기도의회 의원 성수업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성수업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계십니다. 장안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경기도 농정회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전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척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셨고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 이천 거북놀이 이수차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현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또 계십니다. 한국예총 이천시지부 현재 부회장이시고요.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성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성수석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뉴스TV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제 7대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점 정말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뵈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시민의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공이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 다 인터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수 의원님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공이 전부 질문 똑같이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를 도의회에 계셨으면서 그동안 2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좀 해왔던 일이라든가 또 의원발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점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의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면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친환경 학교국시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또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급식에 관한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비에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점검하고 정식적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 자연보존권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그동안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키는 조례 제정을 하였고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없던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면 많이 시민 여러분께 지적해 주시고 또 더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충고해 주시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아유 보니까 몰랐던 걸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됐네요. 우리 의원님이 그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재해보험 같은 걸 이것도 하셨다고 하니까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작물이 해당이 되시는지? 모든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폭염 같은 경우에서나 비가 많이 수해나 이제 폭염 피해에 있어서 그동안 과수농가들이나 수도작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셨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적정하게 10%의 이제 보험금만 내고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잘 인정이 돼서 경기도 언론인들이 주는 네. 광역의원 네. 의정 대상도 또 수상을 했고요. 아유, 그랬군요. 네, 행정감사 우수 의원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천 시민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농작물이라고 하면은 뭐 감자도 있을 테고 고추도 있을 테고 다 해당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사례를 봤어요. 이게 이제 이 한여름에 이게 막 저 이 호박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이 이제 과다 생산이 돼서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것도 보험이 됩니까? 과잉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네. 일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 조례로 이제 그렇게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판매처가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뭐 갈아 엎는 상황까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이 이천 씨가 이제 먹거리 전략에 대한 종합 네.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네. 지금 이제 용역을 통해서 네.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서 뭐 전면적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계약 재배 또는 뭐 최저가 네.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경기도나 이천에서 좀 조례나 이런 걸 지정이 돼서 네. 농민들이 내가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또 향후 만들어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갈아엎는 그런 문제 정말 농민이 얼마나 그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트랙터로 갔다가 그 정말 피땀을 흘려서 생산된 그 농작물을 갈아엎을 때는 정말 농사 짓기 싫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뭐 직접 이렇게 외관상 봐도 너무 속상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농림 해양에 계시니까 후반기 때는 그걸 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이제 뭐 지원제도,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네. 최저가 부분 정도는 네.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지방정부나 네. 자치단체에서 수매를 통해서 그래.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것을 숙제로 한번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갈아엎는 건 정말 속상해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그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게 좀 잠잠하다가 또 서울에서 또 터졌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정부나 경기도 이천시가 나름 이제 그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하고 후하고 어떤 그런 좀 차이점을 의원님이 좀 느끼신 점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긴급 재난기금이 경기도에서 책정을 할 때 뭐 어떤 뭐 여담이라든가 뭐 뒷얘기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곁들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이천시하고 해서 네. 뭐 이제 10만원, 10만원, 25만원씩 이천시민들한테 네. 지급이 됐고요.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2차로 또 풀려서 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은 튀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나가보거나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이렇게 만나뵈면 네. 이제 많이 힘들으셨는데 조금 조금 이제 좀 경기가 도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네. 대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코로나를 겪고 난 후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과 또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이천시가 함께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정부 정책을 빠르게 이천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말 요즘에 이 경기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풀렸긴 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한 두세 번 더 주자 뭐 이런 그 발표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요? 우리 저 도지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게 또 두세 번은 가능할까요? 국채나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네. 이제 이렇게 재난 이제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네, 네. 아직 그 적정성에 대해서 뭐 이제 감론을 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한두 번 정도 더 이제 재난지원금을 풀려야만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다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경기도가 버텨낼 수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면밀히 해봐야겠죠. 그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전체 경기도 살림살이와 함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두 번은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마, 이, 결국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경제를, 좀 회복을 위해서 뭐 정부나 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고 보면 두 번은 좀 더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뭐 해외 토픽으로 나가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 결과가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든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동안 선거 관련해서 나름 뭐 하신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건 좀 아쉬웠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또 평을 한다면, 네. 뭐 선거의 뭐 승패에 있어서 원인을 따지는 것이 뭐 한 가지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제 귀결책으로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그렇죠. 이 전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네. 다만 그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밥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저를 비롯한 우리 뭐 시의회나 도의원들에게 많은 이제 따가운 또 중간 평가를 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선거 끝난 후에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다 생각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시민들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시민들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선거 후폭풍이 이제 한동안 좀 불었었어요. 이제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느 한 가지 가지고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우리 의원님이 도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도 특히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내가 봤을 땐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그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이천 시민들이 거의 따가운 직책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따로 이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당에서 뭐 어떤 그런 건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 관내 행사들이 이제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그렇죠.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장들 또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것도 또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어디에 시민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 시민들이 계시는 현장을 정말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문제점과 그런 것들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다짐 정도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래. 원인을 따지면 네.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항상 의원님 그 열심히 뛰시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원 의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원 의원님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나 시가 그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움직이기가 사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중앙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지방 정부들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물론 이천을 비롯한 이 동북 북부권들의 네. 이런 중축 규제라는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이 중축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산업적 측면에서 공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뭔가 산업 인프라를 익힐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유치 노력 또는 지역을 그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도시개발을 이뤄나갈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전체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테이블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또는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수도권 정비법 또 이런 중첩기 규제에 이제 이천이 많이 이제 그 밀려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 뭐 열심히 하셔서 좀 빨리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후반기 경기도 의회가 이제 2년 정도 좀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그동안 남은 임기 2년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바람이나 나름 또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제 저 무공해 사업에 대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유치할 네. 것인가. 네. 그것이 문화관광이든 예술이든 또 이런 지역의 콘텐츠, 자원을 콘텐츠화 시켜서 그것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한 육체 산업에 대한 투자나 계획들이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천의 아이들이 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주권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정주권은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많은 자원들이, 미래 자원들이 지역에서 다음 미래를 또 계획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는 데는 교육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반기 2년을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또 대한민국이 좀 잘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경기도 전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참 앞으로 중요한 좀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천 시민들께 마무리 발언 한번 해보시죠. 네,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우리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똘똘 뭉쳐서 함께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서 네. 서 있는 함께 걷는 함께 뛰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2년 아쉽지 않게 후회 없이 열정을 다해서 한번 우리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지역 현안들을 정책으로 입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네. 다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아유, 꼭 좀 열심히 하셔서 살기 좋은 이천 만들어주세요. 그, 뭐, 끝나기 좀 섭섭하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다음에 지방선거 때 나오시죠? 뭐, 그것이 제가 나가고 싶다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네. 또한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 의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뭐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